자연성능. 나왔어? 식당들 보는 거예요? 빨리 와요. 여권 없습니까? 예, 다 배부되고 없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산행은 약 11km. 소요될 시간은 5시간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천정리 탐방센터에서 올라가서 삼불봉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바위 밑에서, 와, 이 바위가 굉장합니다, 지금. 오랜만에 들어본다, 듣고파. 장군봉 가는데 3.4km를 가야 됩니다. 500m 지금 가는 길입니다. 상신삼방센터에서 올라오면 2.6km인데 이쪽으로 올라와도 좀 괜찮습니다. 여기서 남매탑으로 계속 직진을 합니다. 지금 응달에는 눈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잔설이 좀 있습니다. 남매탑 고개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590m. 여기서 남매탑은 200m 더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동학사에서 여러분 1.7km인데 이쪽에서 올라오면은 입장료를 내고 가야 됩니다. 바로 여기 남매탑이 보입니다. 남매탑. 3분불봉 올라가네요. 3분불봉. 충청남도 보물 1호입니다. 상원암. 야. 이제 남매탑을 출발합니다. 아, 남매탑 여기서 3불봉까지 500m입니다. 500m. 500m인데 여기서 계속 올라가고. 아, 남매탑 3불봉 올라가. 계속 올라 오르막입니다. 산불봉 올라가는 길. 오르막이 계속 있습니다. 아. 아니 이게 어디서 올라가냐고. 산불봉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계속 오르막입니다. 금잔디 광장 있고 그게 지금 열려 있으니까 산불봉 가는 봉 가는 게 여기 갑니다. 이거 뿌연 거 이거 미세먼지지. 그래 올라왔어요. 따뜻한 물도 있어요. 뭐 따뜻한 물? 아, 여기 산불봉 우에 탐방로도 있네요. 근데 여기 와서 산불봉을 안 가고 안 가보고 가도 되나? 이리 가야지. 산불봉은 200m, 관음봉은 1.8km. 아이고, 근데 바닥에 얼음이 얼었네. 아직 안 녹았네. 응달이라서 지금 눈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미끄러지면 그냥 산불봉 올라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올라가는 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미끄러운 데는. 이제 산불봉 계단, 마의 산불봉 계단 올라갑니다. 올라오는 계단. 이제 산불봉의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산불봉 정상. 산불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자연 성능이 보입니다. 아. 빨간 위에 이렇게 태어났네, 지금 뭐예요? 저기요? 핸드폰 뭐 기지국인가? 자연성나. 그냥 없었는데. 산불봉에 올라왔는데,
눈에 땀이 들어가고 따끔따끔합니다 지금. 아, 눈에 땀이 들어가지고 따끔따끔합니다. 자연성능. 아, 오랜만에 왔네 여기. 한 8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이 계룡산 내가 10번도 더 올라왔는데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왔네요. 8년 만에 왔으니까. 아, 그래도 산은 그대로 있고 사람만 좀 바뀌었습니다. 사람만 다 멤버 체인지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눈에 땀이 들어와가지고 닦을 수가 없네. 여기는 삼불봉 해발이 775m. 아이고. 오늘 미세먼지가 있어서 그런지 앞이 보이질 않네. 아, 참. 아쉽네. 삼불봉에서는 햇볕에 노출되기 때문에 모자를 써야 됩니다. 과른봉까지는 햇볕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모자를 썼습니다. 이제 하산. 빙판입니다. 오늘 저 관음봉으로 가야 됩니다. 삼불봉을 다시 봅니다. 삼불봉이 저기 바위로 된 바위. 완전히 그냥 크게 만들어 버렸네 이걸. 여기서부터 이제 자연 성능.
뭐 안 오는데 이제 저부터 제가 옷을 찢은 데 오네. 이제 자연성능에 도착을 했습니다. 길랑 떨어집니다. 계룡산 자연성능. 지금 계룡산 자연성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성처럼 되어 있다 해서 자연성능이라고 합니다. 야, 요 밑에는 진짜 절벽입니다. 절벽. 요 밑에는 청길랑 떨어지지. 여기들은 청길랑 떨어지. 자연 성능, 자연적으로 성처럼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자연 성능이라고 합니다. 자연 성능 맞죠? 이렇게 다 완전히 그냥 이렇게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돌아서 한번 봅니다. 왔던 길을 보고. 자연성능이 완전히 이건 절벽. 와. 저 앞에 동학사가 있습니다. 동학사. 동학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학사. 아, 이제 출입 금지를 시켜놨네. 국립공원에서 완전히. 이제 올라가게 되놨어요. 여기는 저쪽은 통제해갖고, 오우, 와, 그렇지, 이거 좀 위험했었지. 아니, 막아놨네. 이야, 이거 완전 절벽이네.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죽겠어요, 아주. 우리 이렇게 옆으로 잔돌을 넣어가지고 한번 걸어가게 만들면 참 재밌겠을 것 같은데. 하하. 야, 저기 관음봉 올라가는 계단이고 지금 저쪽에 내려오는 계단이 보입니다. 이제 자연성능을 지나와서 지나왔습니다. 자연성 지나와서 이제 여기는 지금도 자연성능 성능인데 다 끝 부분이고. 여기 요 위험지대는 출입을 금지시켜 놨습니다. 옛날에는 이쪽으로 다녔는데 여기도 좀 사고가 난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기 관음봉 지금 사다리가 보이는데 멋집니다. 저기 올라가도 재밌으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야. 북쪽으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북쪽. 오늘 막 미세먼지 뿌연해가지고. 여기는 완전히 뭐 거의 뭐 장가게처럼 이렇게 돼 있어. 장가게. 오. 계단으로 정말 잘 놓아졌어요. 모르면서 거의 다 죽었다가 조금 살아났어.
가는 뭐 정상 올라가는 지금 계단입니다. 아 이거 오랜만에 왔네. 아이고 아이고 이게 올라갑니다 계속. 뒤로 돌아서 한번 봅니다. 다시 돌아서 아래를 한번 봅니다. 아유. 다시 이걸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이걸 올라가야 됩니다. 계단 올라갑니다 지금. 아니, 아, 한번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데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자연성능, 자연성능을 보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숨이 완전히 나왔어? 엄청 빠르다 너. 나 좋다라는 표현 일부러 해야 되는 거 같아. 그래, 일부러 나와야 돼. 일부러라도 가짜라도 그래 그 가짜가 속인대잖아 머리들을. 관음봉 정상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 소랑목조 저기는 지금 출입 통제가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아주 좋아 기가 막히네. 우리 수화가 잘 되네. 얘는 안 타고 뒷길 됐나요? 하나 둘 좋다. 저쪽에 대전 광역시가 저 멀리 보입니다. 저기 보이는 게 대전 유성이랍니다. 유성. 지금 관음봉 정상에서 백대명산 그 인증샷 찍을 관음봉 정상은 766m입니다. 관음봉 뒤쪽입니다. 관음봉 정상에서 지금 백대명산 인증샷을 찍을 분들 줄 서 있습니다. 정상도 아주 잘 해놨네. 화산 시작합니다. 정상 밑에 이렇게 도시락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다 해놨네. 이야. 이렇게 잘 해놨어요 전부 다. 이야.
해미대가 다 도시락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탁 해놨어요. 1km 가면 열천봉을 갈 수 있겠네. 부산 코스입니다. 연천봉을 가려면 여기서 1km 간다. 응달역이라서 지금 완전히 빙판입니다. 헬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응달리는 데는 지금 눈이 안 녹았습니다. 지금 화산길. 자연성능을 한번 봅니다. 아우, 자연성능 참 멋지다. 여기도 계단으로 다 해서 이제 뭐 내려가는 것도 금방 내려가네. 내려가는 길을 이렇게 계단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옛날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네, 계룡산 지금 관음사에서 관음봉에서 동학서적으로 지금 하산을 하고 있는데 이 계단이 완전히 정비가 돼서 이제 거저먹습니다. 옛날에는 완전히 틀립니다. 한 8, 9년 전하고는 완전히 틀리네요. 이렇게 계단을 잘 만들어서 뭐 내려가는데도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내려가도 되겠네. 눈 감고 이렇게 눈 감고 내려가집니다. 지금 눈 감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눈 감고. 이야, 이렇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대한민국 진짜 화이팅입니다. 보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아닙니까? 화이팅! 확실히 가까이 오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 내려갑니다. 동학산은 1.4km 남았습니다. 옛날에 여기 뭐 휴게소가 있었는데 이거 없어져 버렸네. 이거 예전에 무슨 대피소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싹 철거되어 버렸네. 철거가 되어 버렸어요. 이거 뭐 막걸리 집 하나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은산폭포 있는데 그쪽 온 것 같습니다. 이거 직벽이 있는 거 보니까 직벽입니다. 직벽. 은산폭포 쪽인데 이제 은산폭포 쪽에 왔습니다. 은산폭포 쪽으로 내려간다. 은산폭포. 은산폭포. 지금 날씨가 가물어서 이 폭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폭포를 산을 여러 번 다녀도 거의 못 봅니다. 물이 없어서. 지금 은산폭포에 나와 있는데 은산폭포 지금 물이 쫄쫄쫄쫄쫄 흐르고 있어요. 졸졸졸졸 흐르고 있어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도 이 계룡산을 아마 제가 열 번은 넘게 왔을 겁니다. 여기 열 번 넘게 왔는데 이 폭포를 제대로 본 거는 두 번 봤습니다. 두 번. 그때가 여름에 왔을 때 겁니다. 여름이 아니고 그때 막 초봄인가 아마
늦봄인가 그때 왔었는데 근데 비가 와가지고 그때는 저 폭포가 좀 떨어졌는데 그 후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폭포 떨어지면 또 저 여기 좀 장관이죠. 괜찮은 데인데 그 정도로 보기 힘듭니다. 근데 이 전망도 이렇게 해놨는데 뭐 물이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물이 없는데 여기도 멧돼지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멧돼지가 나가는 길. 아, 내려왔으니까 또 올라가야 되네. 흠이. 조류. 은선폭포에서 내려가는 길을 지금 바꿔놨어요. 계곡으로 안 가고 능선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네. 길을 은선폭포 쪽에서 새로 이쪽으로 만들었어요. 하산 코스를 바꿔놨어요. 와. 이 하산 코스는 원래 계곡으로 내려갔는데 이 코스를 바꿔놨습니다. 전망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와 대전 유성구 아 동학사가 여기서 보이는구나. 앞에 동학사가 보입니다. 동학사 은선폭포에서 하산 코스를 능선 코스로 지금 바꿨습니다. 아, 저 내려오면서 조금 제가 헷갈렸는데 다시 이 등산로를 만들어서 이 계룡산 전체를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네요. 예, 그 은선폭포에서 내려가는 코스는 아예 볼 것이 없었는데 계곡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예, 이쪽으로 등산로를 새로 만들었어요. 괜찮네요. 오, 여기 뭐. 여기서 이렇게 계단으로 쭉 만들어서 동학사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이걸 완전히 막아버리고 이 능선길을 만든 거예요. 흠하네. 예? 흠해요. 여기 자르고 저쪽으로 내려온 게 자르나서 동학사는 동학사 600m. 네, 동학사에서 자랐습니다. 여기서 정심을 한번 더 먹겠습니다.